인생을 역주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탄탄대로 달려야 될 사람이 거꾸로 가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네가 서 있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니 너 인생 네가 살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접근하기 전에 우리 주변을 보면 하늘을 찌르는 권력가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권력의 끝이 마지막을 보면 대단히 비참합니다. 감옥으로 가는 사람들, 패가망신 당하는 사람들. 일반인 사람이 보기에도 차라리 저분이 그 다리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대단히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워놓고 보실 때에 이 사람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체인지시켜버립니다. 사람을 바꿔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힐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5장 1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는 역사가 고정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구 페르시아 제국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그리고 그에게 큰 위엄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람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내가 오르게 되었으며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다니엘서 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높아지며 교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을 내리시고 왕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오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 말씀하는 그 이름은 벨사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말씀은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왜 왕위에서 쫓겨났는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알고 있다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벨사살 아들은 왕위에 오르면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던 가장 가까이 있던 아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성경 강조하기를 다니엘서 5장 23절은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더 높였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하늘의 주제는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버지도 하지 않았던 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사용하는 성물이 있습니다. 이 성물은 하나님 성전에서 쓰는 성물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성물들은 모두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5장 23절에 벨사살 왕이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르어 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 영광은커녕
자신을 더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이 성물에다 술을 따로서 마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 사실에 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는 우리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 그릇인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내 몸속에 술로 저장을 합니다. 세상 쾌락으로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또 마찬가지로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거리에다가 술을 따로서 마시면서 기녀들과 함께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나 무이민입니다. 이럴 때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벨사살이 이 왕이 앉아있는 맞은편 벽에 손이 나타났습니다. 손이 나타나더니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두리고 떨려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다 글을 쓰는데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메네란 말은 하나님께서 세어보셨다, 그리고 너는 끝났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대결이란 말은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셨다, 그리고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매네매네 두 번을 강조하는 내용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계산, 이 사람이 향한 이 계산이 이 사람 보니 하나님께서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셨습니다. 매네매네 계속 지켜보셨는데 안 될 때 너 인생은 여기서 마감시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결이란 말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니엘서 5장 28절에 벨사살 왕이 가지고 있던 축복을,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을 때, 내가 했다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설 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자리에 주의 종이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들러리입니다. 그분을 돕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주의 종은 결코 주인의 자리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교만했던 이유가 당시에 바벨론 이 제국이라면 세계 최강 대국입니다. 천년 요새로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한 번도 누가 침략을 해서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 성 주변에 수없이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성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호수를 지나오는 순간 모든 적들은 다 침몰해버립니다. 한 번도 외세의 공격에서 침략을 받지 않았던 이 바빌론 성이, 거대한 성이 무너져버립니다. 이 벨사살 왕은 교만할 대로 교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 거리에서 술을 따로 마시면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향연을 벌이고 있을 때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은 땅 밑으로 땅굴을 파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땅굴을 판 군대들이 성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에 성경 강좌기를 다니엘서 5장 30절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 강조하기를 이사야 43장 21절까지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찬송은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야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교 가운데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을 열고 닫았던 사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비를 내린 것만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이 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 사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먼저 비 내려달라고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를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불이 내려올 때에 그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 사실을 엘리야가 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쓴 사람 모세. 출애굽기 2장 12절에 이 사람은 40세에 왕자로 있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고 무예에 뛰어난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동족을 희롱하는 사람을 보고 쳤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가 살아갈 때에 80세 노인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이 80대 된 모세를 서실 때 40년 전에 혈기왕성했던 이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혈기왕성했던 사람은 혈기가 다 사라지고 그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실 때에 이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서툽시게 버립니다. 요단강 앞에까지만 인도하신 후에 이 사람은 느보산이라는 산에서 120세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성경 강좌기를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고 120세가 되었어도 이 사람은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청년 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반석 사건 두 번 만납니다. 한 반석은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한 지팡이 사건 끝난 후에 또 마지막 한 반석 사건은 말씀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머리바 반석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면서 12절에 보면 반석을 두 번 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는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광 가리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이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했던 모세였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이 사람은 요단강 앞에서 그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자신을 드러낼 때, 내가 했다고 교만해질 때, 그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할 때, 무엇이 잘 될 때, 이건 내가 능력해서 된 거야,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빨리 인생의 교차로에서 내 자아가 있는 거기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인생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한 가지 사건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는 누구인지 알지라.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6장 7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0장 2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내가 너희들 통해서 알게 할지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알게 하리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6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 너희는 알지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열 가지 재앙 내린 사건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 왜 한 번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되지, 내용의 다른 사건들이 계속해서 열 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엇을 안다고 해도 실상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에 한 번 처음 만난 사람이 한 번 만났다 해서 그분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처음부터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나 하나님 열심히 죄 없이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의인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데 계속 넘어집니다. 알고도 넘어지고 모르고도 넘어지고 계속해서 죄의 구렁텅이에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린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면서 이제는 점점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에서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시대는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연대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노예를 해방시켰던 사건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모니막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성경은 신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7장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어디로 보내라고 합니까? 광야. 이 광야가 모세가 그렸던 이 40년 광야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8절은
오늘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부터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실 때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늘에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8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성경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1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예배를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참 본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위대한 바울이 하는 고백을 소개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썼던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속되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빈부 가운데 나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나는 부유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 내가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병들어 누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 존귀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위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저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이 병은 치료됩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 안에서 몸이 아파서 치료되신 분들 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 질병의 고통에서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나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고난 가운데 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본인이 겪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실감을 못할 만큼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고난이 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이상히 엮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심이라. 불시험을 당하는 연단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불 속에 내가 다 죽을 것 같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가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계속 기도합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위에 누가 와 계세요? 영광의 영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너희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았는데
이제는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 스스로가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한 사람 착한 행실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가 많이 열매를 맺는다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주렁주렁 열리는 많은 열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는 전부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성경 6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는 반드시 이런 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총체적인 결론은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큰 기대가 있습니다. 이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능력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조금도 교만하지 말고 많은 것을 주실 때 더 겸손하게 낮아주셔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